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핫종목 뭐라고요? 분석인가요? 예, 아니요. 핫종목 분석. 예. 예, 맞죠. 예, 예. 뭐예요? 근데 저희 오프닝은 종목 민심 읽기로 나갔잖아요. 네, 네. 예. 비슷한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댓글창을 좀 분석이라고 하긴 그렇고 댓글을 보면서 이제 민심을 한번 읽어보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일단 조금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싸움할 게 없어요, 사실 이건. 근데 또 아니, 돈만 되면 다 사면 되지 뭐. 그러네요. 뭘 선택을 해? 그런 생각,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딱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제가 댓글창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약간 묘한 그 긴장감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조금 더 강하게 가고, 누가 조금 더. 주제를 얘기해줘, 주제. 네? 종목을 얘기해줘. 네이버, 카카오. 오늘 볼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 예,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인데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나는 카톡으로 잘 나가고 있고 네. 하나는 뭐 그 검색 광고로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모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시세를 잘 내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좋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좀 쉬면 약간 야 그 봐라 이 바보들아 약간 조롱하는 분위기. 네. 네이버가 짱이야. 카카오를 어떻게 하겠어? 그럼 이제 카카오가 오를 때는 에휴 카카오가 짱이지 네이버로 뭐가 되겠어? 약간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싸우지 놀리고 마세요. 네, 싸움이라기보다는 예. 약간 재밌는 놀이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특징적인 면은 있어요. 네이버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볼 때는 사실 금융시장 진출 쪽을 많이 보고 있잖아. 이른바 핀테크 진출. 네. 근데 네이버는 일단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내가 한번 선두에 서보겠다. 왜냐하면 라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신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카톡은 그러니까 카카오는 워낙 국내에서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단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다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 시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예, 예, 예. 어쨌든 그 두 종목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깼거든요. 예, 오늘. 예, 오늘 깼다. 아, 신고가 예. 갱신했다. 경신했다. 네. 예, 예, 예. 그렇죠. 뭐 깬 거나 뭐 경신한 거나 뭐 격파해버렸어요. 신기록을 깨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예, 예, 예. 뭐 아무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뭐냐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논란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논의라고 네, 표현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은데 네. 2차전지냐, 언택트냐, 그래도 IT냐, 뭐 바이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오고 있지만 아까 전문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여전히 언택트 수혜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언택트가 주도주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꼽아본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댓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네. 투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네이버부터 볼 거예요. 네, 네. 두 가지 게시판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네이버 종목 게시판 첫 번째 댓글은요. 네이버 정보력으로 불가능한 게 있냐.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조금씩 보따리를 푸는 것뿐이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삼성전자급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급. 뭐 정보력은 정보보다 삼성전자 정보력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는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 본사 지하에
N의 서버가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 있을 정도로 예, 아 네이버에 예, 서버가 예, 있다 예, 그럴 정도로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정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거든요 네이버가 정보력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뭐 빅데이터의 뭐 분석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전 국민의 어떤 데이터를 조금씩은 써먹지? 가지고 있지 네. 않을까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정부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급도 가능하다는 거 인정.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기세가 딱 이렇게 이 첫 번째 댓글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주도주로서의 힘을 봤을 때 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코스피의 주도주다라고 얘기한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단언컨대 말한 적이 없어요. 괜찮다 싶었는데 예. 그냥 괜찮은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큰데 거기에 비해서 좀 너무 가지 않나? 먼저 가지 않았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종목들. 주가도 너무 비싸고 너무 움직임도 무겁고 예. 네이버 정말 무겁구나 이랬는데 지금 사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수혜주로서 진짜 이제는 코스피의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다들 이제 자타공인하는 그런 종목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만 더 노력하면 삼성전자급도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그 시가총액 그 시장 안에서의 네, 어떤 쭉쭉 이미지 쭉쭉 올라 밀고 들어오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로 네이버가 이제 대표적이고 네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댓글은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주식회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결정 호재냐 악재냐 판단은 주주의 몫이다 라고 해서 그 유상증자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다음 댓글까지 쭉 같이 볼게요. 네이버 웹툰 미국 IPO 소식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실현으로 옮길 차례인 것 같다. 일본 한국 유증에 미국 지배구조 개편까지 가즈아 라고 하셨는데 그 공시를 보시면요 네이버 웹툰 그리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게 한국의 웹툰 그 법인이고 미국의 웹툰 법인이고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일본의 웹툰 법인까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 그 법인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법인 아래에 한국, 일본,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법인을 제일 상위에 두고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네요. 공시를 냈거든요. 예, 네이버가 국내 사업부가 있고 글로벌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 사업도 그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글로벌 사업부의 어떤 구조를 확 잡아가겠다. 웹툰 그렇죠. 쪽에. 나눈다기보다 예. 이제 확실히 예.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아주 딱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유증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부분이죠. 예. 뭐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유상증자 딱 뜨는 순간 아 이거 악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단 많기는 한데 근데 이게 신사업을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더 확장하고 투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웹툰이 지금 최고죠. 현재 그쵸. 성장성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게임보다 더 성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 더 키워보겠다는데 아 2차전지 생각나네. 그때 막 우다다다 다 유증하고 그쵸. 막 캐파 늘리고 증설하고 근데 더 올라. 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이버에 그리고 또 웹툰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최고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녹아들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웹툰의 비중이 예. 네이버에 확 들어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 얘기가 본격적으로 IPO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다는 건 상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나가는 사업이 떨어져서 상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는 댓글도 한번 봐야겠죠. 보름 동안 카카오가 항상 거래량이 많았는데 오늘 바뀌었네. 이번에는 진짜 네이버 가고 7월에는 카카오 잡아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6월은 네이버, 7월은 카카오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네. 이제 서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뭐 좀 쉴 때 딴 거 보고 올라갈 그쵸. 때 이거 보고 지금의 기세는 네이버가 확실히 낫다라는 네이버가 게 낫다. 이분들의 네. 주장이었습니다.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수급다라님은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 카카오 응원합니다. 이유는 네이버는 땡땡 예. 네, 친일? 아, 친일의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네이버라는 회사가 일본에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근데 돈 버는 걸 가지고 글쎄요, 네이버가 일본에서 돈 버는 건 본... 우리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나쁘게만 볼 필요도 있는지 네, 모르겠죠. 어쨌든 네. 본인의 의견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네온사인님은 카카오는 이모티콘 살 정도의 수익은 줍니다. 이모티콘. 카카오가 최근에 수익이 좀 카카오는 이모티콘 안 나온다는 살 정도의 카카오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이모티콘 계속 사시면은 카카오 실적은 좋아지겠네. 그렇죠. 카카오로 주식을 사서 그럼 좀 기다렸다 그 또 수익을 사고? 줘서 이모티콘을 네. 또 사고 카카오의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자유이용권자님, 네. 자유이용권자님은 카카오 대 네이버는 네이버 완승 이렇게 네이버 완승. 시총만 봐도 요거에서 카카오가 더 밀고 치고 올라올지 모를 카카오가 일이죠. 카카오가 많이 따라왔잖아요. 네네. 보니까 나중에 뭐 현대차 네이버가 넘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댓글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네. 카카오 종목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아, 거액 들어있는데 어느새 너무 무거워졌다. 4차 산업 주도할 수 있을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지금 댓글창의 반응이랑 여기 종목 게시판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이버 그러니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지금. 예. 근데 사실 이게 한 2, 3주 전만 해도 안 그랬을걸요? 카카오가 최고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 못 사서 안 달인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뒤늦게 좀 유입이 됐다가 아 거액을 넣으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예전에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카카오 봐라. 이 세상의 주식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왜 요즘 그 텐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의 텐션이 아니다. 저 세상 텐션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카카오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고 지금이라도 올라타볼까? 올라타볼까? 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많은데 그 안에서 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느새 무거워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4차 산업을 정말 카카오가 주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생각이. 그게요, 참 재밌는 게 카카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제 4차 산업인데 O2O 쪽에 집중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4차 산업의 하나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타다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가 해도 이만큼 카카오만큼 그걸 잘해낸 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네이버는 그쪽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4차 산업. 네. 4차 산업을 본다면 오히려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4차 산업 쪽에 핀테크 쪽은 금융 쪽은 둘 다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금 이렇게 4차 산업의 중심 카카오다 이거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진짜 막상 4차 산업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뭐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가장 핵심으로 본 자율주행 AI는 네이버가 지금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예. 때 카카오가 글쎄 근데 빅데이터 이용하는 건 카카오가 잘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원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카카오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정부는 주민증 발급 등을 비롯한 관련 행정을 카카오와 협력해 활용하고 개발토록 협의하였다. 3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이라고 하나요?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증인가요? 네. 그거를 이제 삼성 SDS, 네. IT센, 카카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는 게 한 일주일쯤 전에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카카오 한 3년만 기다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을 주는 훌륭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저 잠깐만 하나 불청객님 네이버는 일본의 반환 감정이 가장 큰 리스크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네이버는 라인을 할 때 네이버라는 명칭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인이야 그냥.
그리고 소위 삼성이 밖에 나가면 그게 한국 건지 잘 몰라. 그리고 그 반한 감정, 뭐 반일 감정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라인을 쉽게 바꾸기 쉽지 않을걸요. 드라마에도 자주 내 라인은 많이 오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라인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해보시면 돼요. 당장 카카오톡이 뭔가 카카오에서 어떤 큰 일을 해서 내가 카카오톡을 안 쓸 수 있나? 없을걸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갑자기 카카오 얘기하다 네이버 하긴 했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서 네. 예, 갑자기 얘기를 한 거고 네, 카카오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예. 세 번째 댓글은요. 아, 행복회로 돌리면 안 되는데 네이버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카카오가 가만히 있을까? 조만간 앞자리 3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해봄. 저는 뭐 이 얘기가 그나마 제 의견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30만원 간다고? 30만원 간다는 거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지만 네. 네이버가 신고가 경신을 했으니까 카카오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주도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저는 그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놓고 봐도 카카오가 막 치고 올라가다가 카카오 좀 잠잠해지니까 네이버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또 카카오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 SDI랑 LG화학의 흐름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삼성 SDI가 막 2차전지로 막 끌어올리다가 그때 LG화학이 좀 주춤했는데 지금은 또 LG화학이 막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카카오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신기한 게 뭐냐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갈 때가 더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하나를 선택해서 수급들이 계속 움직였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가네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움직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랬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들은 어차피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니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도 띄워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카카오인가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신고가를 났죠? 지금 경신을 했고 아까 봤던 카카오는 지금 약간 반등을 모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참 잘 다지고 잘 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탄력이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대라님 카카오 충분히 더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삼성 거 안 팔린다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네요. 그래요? 그런가요? 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네, 일본은 그렇게 그리고 김레저드님 네이버 목표가 60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는 항상 60만 원에서 네이버는 항상 턱턱 걸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 댓글까지 보고 넘어가면요. 카카오 PER이 70배인데 내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리화가 안 되는 수치다. 해외 진출 안 하면 답 없다. 이것도, 이게 항상 카카오의 숙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진출을 카톡으로 안 가고 웹툰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현재 가치가 업되고 있는 자회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마냥 내 안에 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IPO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 자체 혹은 네이버 그룹 자체가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제 덩치가 무거워졌어요. 이제 이 혼자 가지고 못 갈 것 같고 이제 자꾸 분사하면서 조금 더 새끼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진출은 좀 숙제긴 해요. 근데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할 것인가. 카카오는 이게 문제고 네이버는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성 계속 걷어들일 것이냐 이거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들에 대한 체크포인트는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괜히 끼어봤습니다. 아니요. 뭐 괜히 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 모두 확실히 최근에 주도주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굳이 둘이 싸우지 말고 같이 저는 돈이 있으면 다 샀으면 좋겠는데 같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엄청난 지금 현재 얘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함께 살펴봤습니다.